안녕하세요. 성균앱진 취재처장 이다윤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동문의 최봉현 회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현장으로 가시죠. 저는 저기 71학번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최봉현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그 수도인 워싱턴 DC에 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현재 맡고 있는 그 역할은 북미주 연합 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북미주 연합 동문회는 이제 캐나다의 이제 토론토, 밴쿠버 그리고 이제 미주 내에 18개 지역 동문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현재 연합 동문회를 작년 6월 달에 회장 역할을 맡아서 2025년 6월 30일까지 임무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이제 성균인으로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학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연합동문회장을 맡겨주셔서 제가 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큰 이제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환점에서 그 포인트는 세대 교체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 40대 우리 젊은 그 후배들, 젊은 동문들이 이제 어떻게 동문회를 또 이어받고 또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게 이제 가장 그 키포인트인데, 일부 이제 지역 동문회에서는 이제 그 장학금 같은 걸 이제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후배들의 자녀들이 대학을 입학할 때 이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그 어떤 동기부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좀 일찍 준비한 데들은 이제 시행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름대로 해법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소그룹 모임을 만들자. 소그룹 부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취미의 어떤 공통 분모로다가 만들어 드릴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참여와 또 이제 좀 활성화를 이끌고 그 부분의 소그룹이 이제 본 동문회로다가 연결이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지금 관심들을 갖고 있고요. 북미주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어요. 봄, 뭐 가을 야유회라든가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뭐 정기총회 송년 행사라든가 또는 이제 일부 아주 그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 동문회는 지역 봉사 활동들을 합니다. 이제 이럴 때 이제 지역 신문에 광고를 낸다든가 그런 이제 행사를 지역 사회에 알리는 과정에서 동문들이 보시고 우리 지역 동문회가 여기 있네 이제 이래서 참여를 하시고 하는 경우, 그래서 그런 신문 보고 왔다 하는 동문들도 꽤 있으세요. 네. 북미주 지역 동문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 두 곳을 포함해서 20개 지역 동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이렇게 침체돼 있고 또 그 침체된 부분이 좀 심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문제가 간단하게 풀릴 수 있지 않은 이제 이런 상황들이라고 판단이 돼서 임기 동안에 이제 그 동문회를 좀 더 회복시키는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북미주연합동문회는 이제 우선 조직을 그 대선배님들 중심으로 이제 고문단을 만들었고요. 전직 회장님으로 역할을 하셨던 그 동문들을 중심으로 이제 연합동문회 부회장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 동문회에서 선출되신 지역 동문회장님들 계시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
또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제 자문위원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을 해서 북미지연합 동문회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미디어 팀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도 웹이라든가 또 SNS를 통해서 이제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좀 아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제 줌 이런 걸 통해서 정례적인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드바이스 부분으로 드릴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여러 그 상황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후배들을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후배들의 모습을 이렇게 또 매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고 한데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참 자랑스럽습니다. 후배들이.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